경찰들도 정말 밤낮 없이 수사를 했어. 주변 사람 다 용의자다 사그리 뒤진 거지. 친인척, 부모님, 지인, 사업 관계자, 동네 불량배, 뭐 동종 전과자, 우유 배달부, 수도 검침원 뭐 등등 싹 다 다 털었어. 마포 형사 전부 동원돼가지고 다 수사를 해도 아무런 단서가 안 나왔어요. 실마리가 안 잡혀. 누구지?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드디어 뭔가 나왔어. 뭐가 나왔어? 바로 이거야. 지문이 나왔구나. 그렇지. 지문이 어디서 나오지?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에서. 경찰들도 완전 흥분했지. 오, 이제 이 지문의 주인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. 그렇지. 근데 요즘은 사실 컴퓨터로 지문을 대조하는데 옛날에 어땠겠어? 설마 직접? 그렇지. 전부 수작업으로 한 거야. 아이고. 알바생까지 동원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대조를 했어. 한 명, 두 명. 100명, 200명. 뭐지? 이상하네. 일치하는 지문이 안 나와. 아하. 하룻밤을 새고 이틀 밤을 새고 1,000명, 2,000명, 10,000명, 100,000명까지 갔어. 그래도 안 나와. 뭐지? 총 몇 명의 지문을 대조했는지 알아? 무려 200만. 200만 명. 우와. 이게 뭐야? 외국인? 아니면 외계인이야, 뭐야? 수사는 다시 미국에 맞았지.